난 아니야? 그게 소비자 과실이라 돈을 내야 된대요. 어머? 여기 에어컨도 그러네. 그건 모터가 고장났는데 원래 무상이 아니래요. 그게 말이 돼? 네, 저기 정수기 AS 때문에 전화 걸었는데요. 아니, 뭐가 어떻게 고장났든, 아니 구입한 지 반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게 소비자 과실이에요? 아니, 내구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먹고 싶네요. 아니, 에어컨 모터가 처음부터 불량이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연결해 주세요. 기다릴 테니까. 아니, 이름도 안 물어보고 어떻게 확인하시려고요? 네, 우시네요. 사과는 그만하셔도 되고요. 되도록 좀 빨리 좀 처리 좀 해주세요. 네, 정수기 에어컨 도어락 보일러 다 무상 처리해 준다니까 체크해서 보고해. 귀 뜨거. 완전 컴플레인이야. 펑크 났구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 이게 정비소 같은 데서 이 기계로 조여놨기 때문에 사람 힘으로는 좀 힘든 거거든요. 고맙습니다. 예. 아, 우리. 근데 혹시 그 대경 고등학교, 아, 그럼 저기 대성 중학. 아, 죄송합니다. 동선. 정성. 열병자님을 그렇게 만날 줄 몰랐죠. 하여튼 착한 건 여전하구만. 아니, 저 홍수치킨 사건 기억나세요? 그때도 진짜 최고였는데. 홍수치킨? 그게 뭐야? 아, 왜 홍수 때문에 양계장 잠겨서 데미지 옷 나온 거 기억해? 아, 그래. 데미지 옷 나와서 이 죽은 닭들 치운 다음 날 하루 종일 그냥 치킨만 먹었잖아, 나. 아, 그래. 그때 그랬지. 아, 그래. 그때 그거 먹고 다 배탈 나서 홍수처럼 화장실이 난리가 아니었지. 야, 나 먼저 들어갈게. 아, 그래, 내가 먼저 들어가. 중사, 아, 그래. 야, 장병님. 저부터. 그래, 먼저 들어가. 나 어떡해. 아. 자자, 야,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너무 좋다. 자주 보자, 우리. 자, 우리의 전회를 위하여! 위하여! 아니, 아, 저는요, 요즘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아주 회의를 느껴서요. 아, 이런 거랑 회사 그만두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유, 하지 마.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다음에 또 모자고. 다음에 꼭 연락하고. 그래. 야, 연병장. 요즘 생활이 어때? 괜찮아? 뭐, 기러기 아빠, 괜찮아, 가짜지. 그래도, 왕년엔, 보호망도 하고 그랬는데 말이야. 오, 보호망! 대단한걸. 왕입니다요. 에이, 그럼 뭐하냐. 요즘은 보호망 하나 팔기가 하늘에 별 따기보다 힘들다. 나도 보험이나 하나 들까? 됐어, 임마. 동정 빼. 필요 없다. 야, 임마. 내가 필요해서 그래. 그래? 좀 그렇다며. 내 보험?
아빠가